않고 하셔야 되고, 또 조합원 분들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에 반드시 주소가 변경됐다라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변경된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 전매를 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조합원 분들은 고민하시는 게, 이때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현금 청산하고 조합에 내 집을 팔고 나올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과정은 사실 내가 경제적 이익을 어떤 게 더 많이 이제 누릴 수 있을까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작은 거, 그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분양 신청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안에 뭐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종교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분양 신청이 유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분양 신청 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신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역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죠. 그때 이제 그 대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 현금 청산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매매 가격, 그 부동산 경기가 가장 빨리 나빠진 곳이기도 하고, 가장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하고, 인구 유출이 계속 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입지가 좀 애매한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현금 청산하고 재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낫다라고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재개발 구역은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사실 그 조합원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 차익을 별로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고, 또 이제 서울에 조금 안 좋은 시기에 싼 값에 또 재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매물의 사업지라던가, 그리고 매물의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분양 신청할지, 현금 청산할지, 그 선택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의 이제 대원칙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아요. 하나밖에 못 받으시고, 이제 그 예외적으로 1 플러스 1 분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 있어요.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인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이제 그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이제 충족을 하면 1 플러스 1 분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한 세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주권을 거래하실 때 이런 분들을 다물권자 또는 다물권 세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주택만 뭐 양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파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한 채를 그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한 개의 입주권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제 전체 이제 그 세대원 그 분들이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를 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투자하실 때는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뭐 지금도 해제됐지만, 또 언제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인데, 여기서는 전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된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증여나 어떤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신 분이 현금 청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재당첨 제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각각 투기과열지구
지역에 있다. 그래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게 A, B가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 그런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났는데 그로부터 5년 안에 이제 분양신청 절차를 B구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B구역에서 분양신청을 못해요. 그럼 현금청산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그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사전에 좀 검토를 받아서 이제 명의를 좀 이전을 해두신다거나 매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과 다르게 토지 또는 이제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자격을 받으시잖아요. 조합원 자격 및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토지만 가지고 계신 경우 또 무허가 건물 또 상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경우에 입주권 여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수한 물건을 뭐 거래를 하거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이게 사전에 검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사실 그 뭐 에너지라던가 시간도 좀 적게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후에 어떤 이런 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면은 사실 완벽하게 되돌리기도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이 사고가 생기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고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분양 신청을 할지 현금 청산을 할지 좀 보시려면은 이게 총 투자금 내가 소요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 드린 투자금이 얼마인지와 주변 그 유사한 그 아파트 유사한 그 형태의 아파트들을 좀 시세를 비교해보면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누릴 수 있느냐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투자금은 조합에 내는 돈이 있고 또 이제 매도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야 내가 이제 드리는 비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도인한테 주는 거는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액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전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곱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조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출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정을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한테는 이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이 프리미엄은 왜 붙냐면 나중에 조합원분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을 5억에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5억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익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 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한테 다 주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권리가액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다가는 얼마를 내야 되냐? 조합에다가는 내가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현물 출자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전 주택의 권리가액만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 드린 비용이 매도인한테 지급한 매매 가격 그리고 이제 조합에 내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 합치시면은 이제 총 투자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내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뭐 매매 가격이 한 3억에 나왔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 가니까 나는 7억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만 고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추가 분담금이 뭐 7억 이상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사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주하고 착공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주비를 받으셔야 또 이주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이주비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이주하시는 거고 이 이주비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주비 대출이 정상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대비를 해서 조합에서는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이주비 추가 대출을 좀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랑 이제 조합에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주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주 촉진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돌려서 이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시공사에서 이제 시공 조건으로 많이 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아예 주는 돈으로 해서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별도의 이주 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요건을 충족하면 2, 3천만 원씩은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에서 순순히 주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합에 청구를 하신다거나, 만약에 내가 대상이 되는데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뭐 소송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 뭐 이전 고시 절차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주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애 19역의 사랑제일교회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미엄도 막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정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정비 구역에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빼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비 구역만 그냥 단순히 변경되는 게 아니라 구역 개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세대수도 일부 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교시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당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조합을 운영하실 때도 뭐 미리미리 좀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포주공 1단지 입주 지연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덕자의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지금 뭐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 그 사업구역 내에 어떤 매물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향후에 구매를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조합원분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그 도와드리는 PM 업무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